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몇몇 분들의 요청에 따라 벤치프레스 진행 시 머리를 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머리를 벤치에 붙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능하면 논문 근거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벤치프레스 진행 시 머리 위치에 따른 근성장애 정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없어서 몇몇 벤치프레스 전문가들의 경험과 뇌피셜을 근거로 영상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일반인 분들이 벤치프레스 진행 시 고개를 들고 진행하는 습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고중량 벤치프레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파워리프트들 중에서도 머리를 벤치에 고정한 상태로 진행하는 선수가 있고 고개를 들어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 규칙에 따라 갈리게 되는데 벤치에 머리를 고정해야 하는 파워리프팅 대회가 있고 동작 중 머리가 움직여도 괜찮은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 파워리프트들은 벤치프레스를 진행할 때 특히 초보자분들의 경우 머리를 벤치에 고정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더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벤치프레스 진행 시 고개를 들고 진행하게 되면 경추가 구부러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척추 중립이 깨지고 상체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델리타 스쿼트를 할 때에도 경추부터 요추까지 정렬한 상태로 리프팅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듯이 벤치프레스 역시 마찬가지로 척추를 정렬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가장 많이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몇몇 파워리프터들의 경우 벤치프레스 진행 시 머리를 고정하고 진행할 때 더욱 강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벤치와 상체 접지력을 더욱 강화시켜 줌으로써 상체가 더욱 안정적으로 고정되고 따라서 고중량 진행 시 더욱 효율적으로 강한 출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벤치에 머리를 더욱 강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목 근육을 따로 훈련해 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앞서 간단하게 언급드린 것처럼 파워리프터들 중에서도 벤치프레스 하강 동작에서 고개를 드는 테크닉을 구사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을 가슴에 내리면서 동시에 흉곽을 아래로 당겨주었다가 밀어 올려주듯이 고개를 뒤로 젖혀주면서 프레스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드라이브 동작이라고 하네요. 해당 동작을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더 많은 중량을 드는 방법이 익숙한 상급자들의 경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해당 방식의 경우 부상의 위험성이 더 높고 훨씬 더 높은 신체의 컨트롤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 시에는 가능하면 머리를 고정한 상태로 진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근육이 많거나 살이 많으면 등이 두꺼워져서 머리를 벤치에 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추측했었는데 레전드 오픈 보디빌더 제이 컬러 역시 벤치프레스 진행 시 머리를 고정한 상태로 진행하고 벤치프레스 최강자 줄리어스 베럭스 역시 벤치프레스 진행 시 머리를 고정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 덩치가 크다고 모두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머리를 벤치에 고정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머리가 올라오는 분들의 경우 거북목 증상이 심한 경우일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분들은 벤치프레스 진행 시 고개를 들어 올려주는 것이 가슴 근육에 더 강한 자극을 전달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은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서 목의 움직임에 따른 가슴 근성장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논문 근거 영상으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양하고 저렴한 식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트리에서 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최대 할인가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